보건 비용이 소비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5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좋은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짓는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높이가 553m에서 569m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 비용이 소비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타났으며 겨우 절반 정도만이 현재의 보건 시스템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생활 비용에 대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소유가 66%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소유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저축과 노후 대책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계소득이 연 15만 달러가 넘는 경우 76%가 현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6만에서 8만 사이의 경우는 41%가 만족스럽고 4만에서 6만 사이의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만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빌 잉글시 총리는 이번 총선이 9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민당은 네 번째 연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안정과 정부 정책의 안정을 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네 번째 연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당과 미래연합당 그리고 마오리당과의 연합 정권이 예상되고 있지만 뉴질랜드 제1당을 원하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 당수는 9월 총선에 준비가 됐다면서 주택 문제와 보건복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사회와 경제력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밝혔습니다. 녹색당의 제임스 쇼 공동당수도 이전의 어느 선거전에 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히고 이번 선거에서의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사상 네 번의 임기를 연이은 경우는 현재까지 두 차례로 노동당이 1935년, 1938년, 1943년, 1946년의 정권을 유지했으며 국민당은 1960년, 63년, 66년, 69년의 선거에서 네 번 연승을 했었습니다. 어제 푸켓코의 중학교 어린이와 성인 커뮤니티 치과에서 치과 의료 소독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지난해 9월 13일부터 금년 1월 23일 사이에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염성 질환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약 2,500명의 초중학교 어린 학생들의 그 피해 어린 학생들이 그 피해 대상으로 B형 또는 C형 간염과 HIV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 지역 의료 서비스에서 혈액 검사를 하거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250명이 넘는 환자들이 헬스라인 전화 상담소에 안내 요청을 했으며 150명 정도의 학생들은 오클랜드 남부 지역의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티스 마누카우 보건위원회는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장비의 결함으로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물이 공급돼 다른 환자의 피나 침이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통해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스 마누카우 보건위원회는 두 곳의 전문 혈액 검사소를 푸켓코의 주민들을 위해 준비했으며 푸켓코의 의료진료소에도 B형 간염을 검사할 수 있는 약물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상업용 약품 임상실험에 참여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조 매닝 교수는 공공의료 임상실험의 참여자들은 ACC로 보상을 받지만
상업용 실험에서는 종종 보상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들은 ACC의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하고 회사 측의 보상은 관련 업계의 지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매닝 교수는 또 회사는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상업용 약품 임상실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회사나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산이 매우 낮으며 소송 비용도 매우 비싸고 더구나 특정 샘플들은 비밀 계약 때문에 밝히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상 지침을 법제화하든지 ACG의 보상 대상으로 그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보건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강도 5.1의 지진이 카이코우라 근처에서 발생했지만 아직까지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21분경 카이코우라 중심부의 북쪽 10km, 지하 16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전문 연구소인 지오넷은 캔터베리로부터 타라나키 지역까지 지진을 느꼈다고 신고한 건수가 2천 건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코우라는 지난 11월 14일 강도 7.8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를 심하게 입은 지역입니다. 미국의 이슬람 7개국에 대한 입국 거부와 관련해 빌 잉글시 수상은 뉴질랜드 이중 국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미 행정당국과의 확인된 내용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와 금지된 7개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종전과 같이 미국 입국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들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방문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은 120일간 난민 입국을 금지했으며 시리아 난민은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뉴질랜드인의 NGO 기부금이 지난 10년 동안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들의 모금액은 1억 200만 달러로 2015년도 기금 1억 8200만 달러의 약 56%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인이 국제적 재난에 참여하는 경우는 늘고 있지만 어린이 지원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기부금의 감소 원인이 뉴질랜드인들의 지원이 줄었다기보다는 Give a Little과 같이 직접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정부 기구들은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모금 전략을 고심 중이라고 말하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이 과거보다 더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안녕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뉴스입니다. 구글이 5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컨설팅 업체 파이낸스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집계에서 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1,095억 달러로 24% 증가한 반면
애플은 1,070억 달러로 1년 새 27%가 감소해 5년 만에 1위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마존은 3위를 지켰고 페이스북이 17위에서 9위로 껑충 뛰어오른 가운데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그룹이 6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랐고 현대는 37위에서 60위로 1년 만에 대폭 하락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브렉시트 발동안이 어제 의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유럽연합 탈퇴 의사를 통보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유럽연합 법안 논의 이틀째인 이날 오후 표결을 벌여 찬성 498표, 반대 114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당인 보수당 의원 거의 전원과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노동당 의원 수십여 명이 제러미 코빈 대표가 당론에 의해 내린 찬성 투표 지침을 거부하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틀 전 올보르 법정에서 열린 정유라 씨의 구금 재현장 심리에서 정 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덴마크 검찰과 정 씨 변호인 측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판사는 정유라 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강제 송환을 하려면 덴마크 법상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한국 특검이 제기한 정 씨 관련 각종 의혹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금 재연장 결정에 앞서 정 씨의 변호인은 전자팔찌를 찰 용의도 있다면서 정 씨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금의 필요성을 주장한 검찰에 손을 들어줬고 오는 22일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인구 전체가 8천 명인 독일의 작은 마을 아륜슈타인에서 지난 주말 18살에서 19살의 10대 청소년 6명이 사망한 채 발견돼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날 파티를 한다고 나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희생자 중 일부의 부모가 찾으러 나섰다가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들의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추위에 아이들끼리 난로를 피우려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포함된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테헤란에서 열린 우주과학의 날 행사에서 수년간 미국은 이란 정부에 반대할 뿐 이란 국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하지만 비정상적인 그 사람이 가식의 커튼을 올리고 미국의 본심을 내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어 나라 사이에 벽을 쌓아 분리해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대책은 초보 정치인이 흔히 하는 일이라면서 그들은 정치 바깥에 전혀 다른 세상에 살다가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초보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국가는 한국이지만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호주가 일본보다 더 큰 위협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 등 5개국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해 어제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68%가 북핵 문제를 긴급한 문제라고 답했고 29%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인 가운데서는 60%가 긴급하다고 생각했고 35%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호주에서는 긴급하다고 답한 사람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42%와 38%였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인 중에서는 40%가 긴급하다, 31%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와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달리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콘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좋은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어제 서울 당산동에 있는 꿈이름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 전 총장은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외교 등 다른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반 전 총장의 경륜이 국가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대권 구도는 정권 교체를 하고자 하는 후보와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는 작년 4분기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이 17.8%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17.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7,750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감소했는데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와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의 약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높이가 553m에서 569m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555m를 추월하는 높이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현대차그룹이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을 보면 79,341제곱미터 부지에 총면적 926,162제곱미터 규모로 105층, 569m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메인타워 56만 443제곱미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애초 2015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건설 계획 발표 당시에는 메인타워 높이를 571m로 정했지만 부지 개발 계획을 수정하면서 526m로 낮아졌고 지난해 2월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553m가 됐지만 이번에 다시 높아진 것입니다. 강남구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과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현대차그룹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성 베개 가누다 제조업체인 TNI의 객관적 근거 없이 거북목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며 1억 9,100만 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을 철회한 이후에도 인증 사실을 내세워 광고했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목디스크와 불면증 등 수면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능성 제품은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은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을 만들어 팔면서 충치 예방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인데도 자일리톨검에 대해 예외적으로 충치 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해왔던 식품 관련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일반 자일리톨검으로 충치 예방 도움을 받으려면 하루 12개에서 28개를 씹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반 총장은 어제 오후 예정에 없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가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로 보수 진영이 일정 부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쪽으로 집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선 구도가 요동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다만 정권 교체는 확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대선은 결국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 전 총장에 대해선 애석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업적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 외교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서울대 교구는 어제 잠실 3동 본당 주임 박성칠 신부를 제10 송파지구장 겸 오금동 본당 주임에 임명하는 등 교구 소속 사제 197명과 수도회 소속 4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강남구 세곡동과 자곡동, 유련동 전역을 관할하는 세곡동 본당과 위례 신도시를 관할하는 위례동 공소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로 요셉의원 원장 이문주 신부를 비롯해 전창문, 이원규, 김경희, 곽성민 신부는 원로사목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고덕동 본당 백성호 신부는 제3은평지구장 겸 불광동 본당 주임으로 최정진 신부는 제1중구 용산지구장 겸 한강 본당 주임으로 4당 5동 주임 권태영 신부는 제14 동작지구장 겸 흑석동 본당 주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교구 사회사목국 빈민사목위원장에는 나승구 신부가 사제평생교육원장에는 정릉동 본당 주임 이정우 신부가 그리고 요셉의원 원장에는 조해붕 신부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사제들은 오는 14일까지 새 임지에 부임하게 됩니다. 춘천교구 2017 청년신앙학교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청년신앙학교는 매년 춘천교구 청소년국과 젊은 사제단이 준비하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6회째 진행됩니다. 올해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를 주제로 청년들에게 사회교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교구장 김은혜 주교와 청년들이 만나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3원 7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2원 2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5원 3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저녁부터 곳에 따라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리고 약간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은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CAB 랭귀지 커넥트 한국어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2016년 10월 11일 이민법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CAB 랭귀지 커넥트에서는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주권,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방문자와 국제학생 등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9-6242-550 한국어 교환 7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무료 유방암 검사 안내입니다. 브리스트 스크린 와이타메타 노스랜드에서 한국 여성을 위한 유방암 관련 무료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45세에서 63세까지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2년 이상의 워크비자를 소지하신 교민이며 유방암 증상이 없는 분이나 지난 5년간 유방암에 걸린 적이 없는 분으로 지난 12월 12개월 내에 개인 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 무료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지원됩니다. 연락처는 021-807-320번이며 문자로 성함이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개간 성가정 매거진 발행 안내입니다. 월간 성가정이 개간 성가정 매거진으로 3월 1일부터 새롭게 발행됩니다. 많은 교우분들, 단체 개인의 생활 묵상 글 원고, 그리고 기존 광고 외에 추가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원고 마감은 2017년 2월 15일까지이고 원고와 광고의 접수처는 성당 사무실입니다. 2017 한인의 날 광고 부스 봉사자 공연 신청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2017년 한인의 날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